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짱돌 코치가 뭐 저한테 이렇게 뭘 놀리고 있는 이런 거 모르겠는데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코치님 머리에 손 올려주시고 자 봐봐 딱 이렇게 느끼잖아. 그럼 딱 자 하나 둘. 자, 안녕하십니까. 타령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짱돌 코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요, 요 기술만 있으면 태클을 거의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생활체육에서는. 초보자분들은 이 패턴, 이 기술만 알면 거의 태클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또 이 눈 가리고 한번 또 태클 한번 해볼 건데 그것도 되셔야 여러분들이 몸에 뱉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보통 이제 이 아웃사이드 태클, 더블렉 태클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그냥 기본적인 이 동작 하나, 둘, 셋. 기본적인 이 동작은 다 아실 거예요.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을 이렇게 깊게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세팅이 필요합니다. 세팅이. 레슬링에서 기본 자세를 이렇게 손을 앞으로 두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배우시는데 보통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약간 제 설명으로는 약간 좀 생짜로 들어가는 태클은 상대한테 막히기 마련입니다. 자, 세팅을 하고 태클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렇게 있으면 자세, 레슬링 자세 잡고 들어가면 상대방 뭐 손에 다 막히게 돼요. 이렇게 막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 손을 치울 수 있는 레슬링에서 이제 핸파이링이라고 하죠. 손싸움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손싸움이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지만 처음에 이걸 어떻게 약간 수학 공식처럼 하다 보면 좀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물론 이제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시지만 저는 지도 방법이 이런 기본기 정도까지는 그냥 좀 몸에 익혀라. 이따가 할 거죠.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몸에 좀 익혀라 라는 건데 그 패턴이 자 보세요. 상대방이 손을 하나 올려줍니다. 이렇게. 손을 하나 올려주면 왼손으로 손을 하나 올려줄 거예요. 오른 자세일 경우에. 자, 이 상태에서 손을 하나 뜯을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오른손을 올려줄 겁니다. 오른손을 올려주면 머리에 딱 올려주는 순간 여기서 손을 잡고 이렇게 뜯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 손이 목으로 올라가. 그리고 손을 놓으면 상대방은 손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짱돌 코치한테 손을 올리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상대방 손이 그냥 올라온단 말이야. 자, 다시. 자, 하나, 둘. 이때 이거 치고 들어가는 거야. 예. 네. 이때 이걸 치고 들어가는데 보세요. 조금 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 치라고 하면 제가 한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치고 들어가라 그러면 이렇게 치던지 이렇게 막 이 손을 앞으로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 손목 있는 쪽을 치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바닥을 상대방 앞쪽에 이렇게 상대방 배를 보이게 이렇게 두고요. 상대방 팔꿈치 쪽을 치는 거예요. 치고 내가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세요. 자, 올려봐요. 자, 치고 올렸는데 여기서 올라올 때 내가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 상대방은 계속 이렇게 나한테 기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올리면서 들어가는 거야. 아웃사이드로 하는데 싱글레기든 더블레기든 상관없습니다. 요걸 한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되게 부드러웠죠? 코치님도 한번. 야,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하나 올리고. 그렇죠. 오케이. 코치님 왜 시켰는지 알아요? 제 특기 기술. 짱돌 코치 특기 기술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눈 감고 한번 해볼 거거든요. 코치님도 눈 감고 해봐야 돼. 여러분, 내가 이거 눈 감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게 레슬링은 이 씨름이랑 비슷하게 눈 감고도 이제 스킨 투 스킨 몸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해도 기술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느끼는 거죠. 레슬링 느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수건을. 자, 이렇게 눈을 가리고 도전합니다. 자,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짱돌 코치가 뭐 저한테 이렇게 뭘 놀리고 있는 이런 거 모르겠는데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코치 머리에 손 올려주시고 자 봐봐 딱 이렇게 느끼잖아. 그럼 딱 자 하나 둘. 봤죠? 봤지? 된다고.
어? 이 그치 봤지 마루야 아빠가 하는 거. 자 고쳐 한번. 야 근데 머리가 작아서 이거 나는 이거 안 묶이던데 호시면 묶이네. 자 안 보입니다. 어 진짜 안 보인다. 아무 진짜 안 보인다니까. 어. 자 갑니다. 자. 나이스. 역시. 어 역시. 어 역시 이게 더 편한데요? 그렇지. 네. 이게 진짜로 이게 느끼게 된다니까. 진짜 실제로도 레슬링 하시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중에 눈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눈을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 이제 이 전체적인 실루엣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쿠시님 오. 이게 좀 다르지 느낌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눈 가리고 대신 처음부터 연습할 필요는 없고 처음에 눈 뜨고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눈 가리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신세계라니까 진짜로. 그 살짝 맹인 검사 느낌. 그 여기서 그래 스스카나 잘려있고 이런 거. 어.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오 이게 되는구나 라고 막 느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눈 가리고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 체육관 관한 분들은 보통 이거 진짜 계속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스파링하면 손싸움이 조금 만들어지더라고요. 어 오늘 이렇게 눈 가리고 하는 거 한번 찍어봤는데 이 태클만 조금 연습하시고 이 패턴만 연습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베개 만들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많이 연습하시면 아마 시합 때나 스파링 때나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집 또 한 말씀 하시죠. 맹인이 사무라이처럼 상담하듯이 저희 레슬링장에는 수건과 레슬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데드 포인트로 오시면 아 좋습니다. 아, 알려드립니다. 네. 수건 네. 아, 안 묶이는 사람들은 저희가 안대 다 준비해. 너무 좋아. 안대 다 준비되어 있지. 그렇지 이거 안 되면 이거 이렇게 빠따. 빠따 아니 빠따가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부딪힐 거야. 아, 네. 저희가 다 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체육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네. 아, 오늘도 좋은 컨텐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알람 시즌2 논현동 체육관에서 컨텐츠 찍다가 이제 오늘 그 범포동 설해마을에 왔습니다. 설해마을에서는 개인 레슨과 그 다음에 그룹 레슨 그 다음에 유학생 그 다음에 키즈 레슬링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밑에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